운동 파티에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2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쪽에서는 인바디와 눈바디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려고 해요. 우수쌤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서는 눈바디가 좀 더 중요하다. 저는 눈바디가 라고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초반에 시작하면서 그 체성분 측정, 인바디라고 하는 그거를 기점으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와 수치에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체성분 측정기라고 하는데 체성분 측정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네. BIA라고 생체 네. 정기저항 분석법이죠. 네. 전류를 흘려보내서 네. 그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인바디사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오차율은 2% 이하. 지방세포는 수분함량이 10에서 13%, 근육을 비롯한 다른 데는 한 70% 이상. 네. 그러다 보니 지방은 대부분 정확하게 나와요. 네, 수분함량이 거의 일정하니까,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근육은 내가 뭐 전날 술 먹었다, 그쵸. 아니면 탈수시켰다, 네. 아니면 막 짠 거 먹고 물 많다, 이러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바디 자료에 너무 매일매일 찍어서 의존하는 것도 진짜 안 좋게 나오면 점점 절망으로 밀어넣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눈바디가 훨씬 더 정확해진다. 그리고 왜 눈바디를 중시하냐면 인바디가 과거에는 통계에 의존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이제 센터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통계에 의존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비통계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인바디 정확률이 떨어져요. 생체 정기저항 분석법에 그 정확률이 되게 높고 네. 되게 신뢰도가 높은 거라면 사실 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미국이나 이런 호주 같은 국가들에서도 이것들이 보급률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바디가 국내에서 보니까 네. 보급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어딜 가나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외국 미국이나 호주 나가보면 찾아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주기로 체크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뭐 되긴 됩니다 사실. 네. 네, 되긴 돼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 뭐 종일 맨날 낭비하고 싶으면은 시간이 낭비적이잖아요. 시간과 돈을 네. 그러니까 종일 낭비하고 싶으면 네. 해도 돼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최소 네. 2주 최소 2주 적정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네. 그래야 실제 내 체지방 네. 물이 아닌 수분의 네. 이동이 아닌 내 네. 근육량과 체지방률의 변화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항상 측정하실 땐 아침 공복 네. 특별한 활동이 없게 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약간의 그런 공신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다이어트 중인 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kg에서 10kg를 빼는 그 중간에 체성분을 측정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체성분이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아무래도 체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근육량에 많이 의존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수분 변화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지방량은 조금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골격근량, 그러니까 수분량에 따라서 체지방량도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안 흔들려요. 거의 안 흔들리려고 봐야 되고 골격근량이나 다른 것들이 체수분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방률 위주로 체지방을 좀 위주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률은 안 되고 률은 안 돼요. 왜냐면 근육 네. 체지방량 어쨌든 지방량이 줄어야 돼요. 선천적으로 더 잘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있나요? 다 안 되는 몸이 있고? 네, 그거는 뭐 호르몬이나 팩트. 이런 전반적인 걸로 다 달라지기 유전적 때문에 기질에 예, 유전적 기질에 의해서 예. 그리고 일단 몸을 만들었던 사람은 다이어트를 더 잘해요. 무조건? 예, 무조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근육량을 올리고 다이어트해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근육량을 올려요? 라고 하면 전 무조건 근육량 올리고 나서 다이어트하라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근육량이 많은 게 다이어트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네. 어쨌든 체중을 빼면 근육도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근육량 올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1대1 트레이닝이나 그런 관리를 해왔을 때 체지방을 빼야 되는 사람도 근육량이 차고 차 넘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킬 때도 골격근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을 때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운동을 많이 안 해봤던 분들이 네. 대부분 PT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면 골격근이 늘어나기 제일 좋은 시즌이거든요. 그때를 왜 버리고 황금기. 그때 체중을 빼지? 나한테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걸 왜 누리질 못하는지가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또 중간에 또 포기하게 되면은 갑자기 엄한 지방이 네. 올라가고 완전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죠. 계속 마이너스 형태로 가겠죠? 그러면 식단만 하는 다이어터랑 운동만 빡세게 하는 다이어터의 다이어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결과물은 무조건 식단만 하는 그쵸? 다이어터가 이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네, 몸을 만들어냈을 때는 운동만 하는 다이어트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식단만 하면은 운동을 같이 했을 때보다 요요가 오는 확률이 한 몇 배나 더 많을까요? 저는 배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요? 배로 따질 수. 그거는 습관화된 네.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배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죠. 식단만에서 지방을 뺐을 경우 네. 골격근량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유지 에너지 자체가 워낙 적어서 더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근데 습관화 계속 시키면 상관없다. 계속 근데 얘기죠. 조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운동 전후에 언제 식사가 하는 게 더 좋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무조건 운동 후. 운동 후. 네, 근육량을 키우는 사람도 운동 후,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운동 후.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한밤중이어도 뭐라도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 영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점심 먹고 중간에 간식 네. 조금이라도 먹고 네. 한 3, 4시쯤에 네. 퇴근하고 운동하고 저녁 먹으면 이른 저녁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좀 늦은 저녁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점심 먹고 점심을 좀 두둑히 먹고 네. 퇴근하자마자 그냥 운동해버리면 되잖아요. 만약에 저녁 식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주기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녁 식사를 약간 한 30%에서 70% 이내로 하고 나머지 30%에다가 살짝 단백질 얹어서 운동 후에 저녁 늦게 먹는 것도 괜찮은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할 게 보충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뭐 게토레이 같은 네. 거에다가 단백질 보충제 조금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좀 소화시킨 다음에 그건 소화 빠르니까 네. 그런 다음에 운동하고 저녁을 좀 일찍 땡겨서 먹는 거 저녁을 좀 줄여서 먹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꼭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타이밍에 보충제를 계속 먹으려고 해요. 운동 끝나고 당연히 식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백질 보충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을 하는 건 반대이시죠? 아니 의미가 없죠. 네. 네. 의미가 없다고까지 해주셨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상하체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고민인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선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는 체중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쓰기 때문에 네. 하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상지는 워낙에 근육이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네. 붓기가 어렵고요. 네. 지방을 저장하는 이 수용체의 특성 때문에 여성분들은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데 네. 지방을 저장하는 수용체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을 많이 저장하는 형태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최대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체가 두껍고 하체가 뚱뚱하니까 하체 운동을 되게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발 상체 운동하세요. 제발 상체 운동하세요.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 쪽으로 운동을 해서 볼륨감을 혈액순환도 더 시켜야 맞아요. 되고 순환에 좀 더 네, 볼륨의 비율, 필요가 있죠. 근육량의 비율도 맞춰줘야 되고 유산소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많이 걷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58cm에 64kg 여성분이에요. 근데 두 달 동안 약 10주 동안 5kg 감량을 했는데 1kg 정도의 근 손실이 있었나 봐요. 네. 5kg 중에서 저는 1kg의 근 손실이 있고 지방이 한 3kg 빠지면 이건 성공한 다이어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이어트죠.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하면서 근 손실을 단 100g도 이제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의 체중이 정상권 체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이 약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과체중인 정상 체중이기 그쵸? 때문에 이분의 몸에서 골격근량이 아예 안 빠지고 네.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지방량을 지키려고 하는 몸의 성질이 크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걸 지키지 쓸데없는 걸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 체지방을 많이 깎으면서 네. 나중 그 근육량을 조금 깎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인정을 하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은데 과체중의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 네. 체지방률이 높은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근육량이 잘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과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쵸. 내가 평균치와 어떤가를 네.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일단 이거는 저는 10주 동안 1kg의 근 손실과 함께 지방 체중을 5kg 감량했다는 거는 일단 저는 칭찬을 해줄 거라고 잘하신 생각하거든요. 건데. 그쵸? 매우 잘하신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붙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좀 이게 좀 딥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라이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말이 빨라졌죠. 마지막으로 채널 홍보 한번 또 해주셔야죠. 네. 저희 채널은 피톨로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운동쟁이라고 하는 이념하에 이제 PT에서 집단 지성을 추구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무거울지는 몰라도
건강과 관련된 파트들, 영양, 운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학 상식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 한번 와보시고요. 내용이 재밌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